그러면 이제 커트를 먼저 자를 건데, 자, 여기서 저런 스타일 자를 때 우리가 순서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순서를 알려주면, 몇 가지 순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보통 우리 머리 이거 자른다고 놓으면은 백부터 자르는 게 유리할까? 사이드부터 자르는 게 유리할까? 사이드? 아니, 백이 훨씬 유리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어째 봤을 때 사이드 기장 안 보이잖아. 근데 백부터 잘라야 되는 이유는 네이프에 떨어지는 느낌이나 기장감이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기장 선정을 백에서 하고 사이드랑 가는 것과 사이드로 해서 백으로 가는 거는 당연히 백에서 시작해서 사이드로 가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단발 자를 때도 마찬가지야. 단발 자를 때도 스퀘어 쉐입 같은 경우 정면에서 봤을 때 길이가 중요하잖아요. 테슬 컷? 그럼 사이드부터 자르는 거고. 근데 만일 뭐 라운드 느낌의 웬디 컷이다 이러면 당연히 백부터 자르는 게 유리한 거고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전체적으로 백부터 진행한다는 가정으로 놓고 본다면,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스퀘어 쉐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퀘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뭐냐면 뒤에서 이렇게 일자로 잘리는 느낌들을 우리가 스퀘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스퀘어로 잘렸다고 본다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겠어? 트라이앵글로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그러니까 이렇게 두상에 이렇게 감았을 때 들었을 때 스퀘어로 잘라야 떨어지면서 트라이앵글 되면서 두상이 이렇게 딱 감기는 느낌이 드는 거야. 감기는. 여기가 길어져야 되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스퀘어로 머리를 자른다고 전제를 하면 당연히 머리를 자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스퀘어의 형태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커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레이어로 자를 거고, 테크닉 레이어로 자를 거고, 자, 전체적으로 샤프한 느낌 줄 거면 섹션 자체는 버티컬로 가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다이애거널이나 호리존탈로 가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레이어 테크닉을 메인으로 쓸 거야. 버티컬이지. 왜? 레이어니까 레이어면 버티컬 메인 쓴다. 근데 둥근 느낌을 주려면 당연히 다이애거널 섹션으로 가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자르는 방법 알려주면 쉬워. 이거 사슨에서 B랑 거의 똑같거든. B 느낌. 자, 알려줄게. 자, 남자 머리니까 여기서 옥시피탈 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옥시피탈 본 위치. 옥시피탈 본 위치에서 자, 버티컬 다이애거널 모양으로 이렇게 버티컬 섹션인데 다이애거널처럼 잡아줘. 다이애거널처럼.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먼저 잡은 상태에서 플랫 레이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천체 축에서 90도 정도 들어서 잡아줘야지. 그 다음에 커트를 진행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자, 고개를 숙이고 있다 라고 전제하면 고객님 보고 고개 살짝만 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고개를 살짝 숙였어. 그럼 실제로 내가 손가락 넣었을 때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서 플랫 레이어로 자르면 밑에 기장이 더 길어져, 더 짧아져. 고개를 들었을 때보다 길어지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네이프 기장 확보해야 되니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 라인이 얕은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그러면 고개를 들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 내가 플랫 레이어를 정확하게 이렇게 못 잘랐다면 밑에가 당연히 짧아지고 위에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고개 살짝 숙여달라고 얘기하고,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플랫 레이어 느낌으로 잘라주면 돼. 자, 잘랐을 때 떨어지면 나는 가발 요 정도 끝에 오면 딱 베스트라고 보거든요. 하나 자르고, 자, 여기서 피보팅 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보팅 하는데, 자, 여기서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약간 다이애거널 섹션처럼 자, 잡아준다. 근데 B랑 다른 건 이게 달라. B는 예빈아 어떻게 잘라? 이거 나눌 때 한 섹션씩 위로 올라가지. 근데 얘는 여기 꼭지점으로 자르죠. 왜? 웨이트 포지션이 바뀌면 안 되니까 내가 레이어 넣고 싶은 두상을 샤프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데서 얘를 이렇게 꼭지를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르는데 스퀘어 쉐입 자르고 싶으면 여기에서 이 섹션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섹션 그대로 동일하게 갖고 온 상태에서 당연하게 플랫 레이어로 다시 잡아준다. 그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건 무조건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 그 말은 첫 번째 잘랐던 섹션대로 다 당겨서 잘라주면 된다. 왜? 여기가 길어지고 여기가 짧아져야 되니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부분이 짧아지지 않게끔 하려면 디렉션 어떻게 해야 돼? 뒤쪽으로 첫 번째 잘랐던 섹션 쪽을 다 보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 섹션 요거. 자, 마지막 섹션 잡고 얘도 마찬가지로 잘라주는데, 자, 얘도 섹션이랑 당연히 똑같이 어떻게 각도 잡고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자, 여기서 스퀘어 될 수 있도록 잡고 가이드라인 보고 잘라줘. 이때 그냥 엘리베이션 각도는 무조건
플랫레이어 각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떨어졌을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떨어지냐. 자, 두상 샤프하게 만들어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는 거지. 사이드 부분 백업 하면서. 자, 그럼 반대쪽 자르는 방법 알려주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저 똑같이 버티컬 다이애거널로.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잘라? 그대로 갖고 와서 자를 거예요. 그대로. 그럼 여기서는 바디 포지션 정확하게 보여줄게. 남자 머리 자를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움직이면 안 돼. 내가 움직이지 않고 뒤에서 딱 서서, 자, 섹션 아니까 그대로 잡고, 자, 그 상태에서 가운데 잡고 가운데 쪽 당겨서, 저 플랫 레이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지면에서 수직으로 콤이 들어갔을 때 수직으로 잡고 여기서 수직으로 잘라준다. 그 다시 밀어서 어떻게 수직으로 지면에서 수직으로 잘라주고 다시 잡은 상태에서 지면으로 잡고 수직으로 잡고 잘라줘. 자, 두 번째 섹션 꼭지점에서 다이애거널 섹션 쪽으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지면에서 수직, 여기서도 수직이야. 지면에서 오버디렉션 해서, 원포인트 오버디렉션 해서 원래 잘랐던 섹션까지 끌어갖고 오고 그 상태에서 지면에서 수직. 자, 마지막 섹션 잡고, 자, 여기서는 약간 호리존탈처럼 되지. 자, 이번에는 호리존탈처럼 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션만 신경 쓰면 돼. 여기서 엘리베이션만 신경 써서 커트. 자, 다시, 자, 다 갖고 와서, 자, 엘리베이션만 천체 축에서 90도 느낌 잡고 커트 해서 이렇게 잘라준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이제 여기서 스타일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자, 봐봐.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어졌어. 그러니까 봐봐. 자, 떨어졌을 때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기니까 머리는 어떻게 감겨? 앞으로 감겨. 이렇게 샤프해지는 거야. 샤프해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은 눌러보면 알아. 완전 이렇게 밀착돼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뒷두상에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은 원리인데 이따 알려줄 건데, 다운펌 했을 때 깔끔하게 눌리고 싶잖아. 그럼 라운드로 자르면 안 돼. 스퀘어로, 그 짧은 머리도, 다운펌 하는 짧은 머리도 스퀘어 기반에서 자르면 여기가 길어지고 여기가 짧아지니까 눌렀을 때 눌리는 느낌이 더 강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장발 스타일 같은 경우도 고객이 그냥 이거 손으로 드라이기로 이렇게 눌렀을 때 뒷부분이 이렇게 밀착되는 느낌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스퀘어를 기반으로 잘라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퀘어라는 건 뭐야? 결국에는 잡았을 때 엘리베이션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들어보면 스퀘어로 나올 수 있도록 잘라주면 되는 거지. 그럼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 트라이앵글 되겠지. 그럼 여기 리캡 알려주면, 이 커트 자체 어렵진 않아서 여기 한 번 더 보여줄게. 그냥 반 나누고 버티컬 다이건을 잡고, 자, 전 섹션 디렉션 하는 것처럼 센터로 보내서 플랫 레이어로 자르고 꼭지점에서 각도 바꿔서 다시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으로 가운데에서 밀어서 자르고, 자, 마지막 요거는 어떻게 그냥 섹션 잡고 엘리베이션만 어떻게 플랫 레이어 잡고 스퀘어 잡힌 거 보고 여기서 커트 해주면 알아서 떨어졌을 때 이렇게 샤프한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야. 가볍게.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기장 설정 한다면 이렇게 잡고 기장 설정 필요하겠지만 나는 지금은 안 해. 왜? 어차피 그냥 말리고 스타일링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해줘도 되니까. 그럼 끝났어. 백 끝났어. 그럼 백 끝나면 여기에서 이제 오버 쪽 자르는데, 오버 쪽 자르는 것도 일단은 백부터 먼저 자르고 들어간다. 백부터 먼저 자르고 들어가는데, 이런 머리 자를 때 주의사항 하나 알려주면, 주의야, 라인 미쳤다, 와. 주의하고 들어요. 주의사항 하나 알려주면, 자, 애초에 투블럭 라인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봐봐. 이렇게 잡았을 때, 고개를 이제 고객님 보고, 고개 좀 틀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투블럭 라인 디스커넥션 나눴을 때 이 라인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일단은 찾아야 돼. 립섹션 에리얼 기준, 여기 립섹션이거든. 립섹션 기준으로 이렇게 됐을 때 꼭지점이 머리가 가장 샤프하게 떨어지고 가장 볼륨감 있게 넘어가는 위치란 말이야. 예를 들어 여기서 1cm가 더 따라들어 올라오면 얘 안 올라가. 어떻게 돼? 계속 떨어져. 그럼 저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뒤로 다 올린 스타일이 앞으로 살짝 떨어진 스타일이야. 그치. 그럼 살짝 떨어지게끔 만들려면 얘들아 더 갖고 와야 돼. 이걸 근데 잘 몰라. 이렇게 해서 요 섹션 1cm만 더 갖고 오면 내가 머리를 이렇게 넘겼을 때 봐봐. 이렇게 넘겼을 때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라인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근데
나 이거 넘어가는 머리니까 이거 밑에 거 빼고 꼭 꺾이는 코너 부분에서 얘네만 갖고 와야겠다 해서 이렇게 갖고 오잖아. 그럼 이렇게 넘기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약간 머리가 어떻게 돼? 약간 뭔가 조화롭지 않아요. 블렌딩 되는 영역이 안 생긴 거. 근데 이걸 잘 몰라. 장발을 안 자르는 친구들이. 그래서 코너 부분 딱 잡힌 플라이털 본에서 어떻게 1cm 더 여유 있게 밑으로 내려서 잡아서 넘겨봤을 때, 이렇게 넘겨봤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블렌딩 돼서 떨어지는 이 느낌을 찾아야 돼. 찾아줘야 돼, 이거. 그래서 고객님한테 거울을 보고 고개 살짝 돌려보라고 얘기하고 파팅 나눠서 빗질을 해서 그냥 이렇게 뒤로 넘겨서 말리기만 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라인들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잘라주면 알아서 고개 그냥 뒤로 넘기기만 해도 이렇게 가닥가닥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위도에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말리기만 해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찾아주면. 그럼 여기에서 방금 전에 떨어졌던 이 느낌이 저 사진이랑 유사하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좀 1cm 정도 밑으로 플라이털 본보다 더 많이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백이랑 사이드 부분을 잘라주면 되는데 이때 신경 써야 되는 건 반반 잘라줘야겠고 한 번에 양쪽 다 자르려고 하지 말고 반 자르고 반대쪽 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오히려 좀 쉬워, 커트 자체가. 왜냐면 이거는 그렇게 꼭 어렵다고 볼 건 아니거든.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자르냐면 자, 버티칼로 자르는데 자, 버티칼로 잘랐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센터 부분에 가이드 잡아야 되잖아. 자, 여기서 플랫 레이어 들어가, 그라듀에이션 들어가. 그라듀에이션 들어가야 돼. 위에가 더 길어져야 돼. 왜? 두상 뒤에 볼륨이 쌓여야 되니까 그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버티컬 섹션 먼저 잡아주고 잡아준 상태에서 얘를 잡은 상태에서 나 아까 플랫 레이어 잘랐지. 이렇게 손가락 빼주는 거야. 그라로. 플랫, 그러니까 이걸 애초에 낮게 잡으려고 이렇게 그라로 맨 처음에 잡으려고 그래 어렵고 그냥 똑같이 플랫 레이어처럼 이렇게 잡아, 밑에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 그 상태에서 어떻게 손가락만 살짝 빼주면 돼.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잘라주겠지. 첫 번째 섹션. 그럼 떨어졌을 때 지금 보면 웨이트 쌓이는 부분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이게 두상의 볼륨을 만들어주는 거야. 두상의. 근데 가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얼굴 크기가 실제 사람으로 놓고 보면 작을까, 클까? 얼굴 크기. 엄청 작아. 실제 남자 얼굴 크기 나랑 비교해봐. 이렇게. 엄청 차이 많이 나지. 그럼 그래 고마워. 역시 아 많이 늘었어. 서울 아가씨 다 됐어. 그러면 이 정도 길이감과 이 정도 볼륨감이 맞다는 거야. 그치? 왜냐면 가발 기준에서 원래 이게 볼륨감 뒤통수 느낌 쌓이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적용하는 느낌은 너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가발 커트 할 때는 늘 얼굴 크기랑 두상 크기는 실제 고객님의 크기 정도로 계산하는 게 더 좋거든. 그럼 이 길이가 맞는 거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당히 스타일링 하려면. 그럼 잡고 여기에서 이제 스퀘어로 가이드를 잡겠지. 그럼 가이드 잡을 때 어떻게 하냐, 버티컬 잡고 자, 첫 번째 섹션 어떻게 해? 전 섹션 디렉션 해줘. 첫 번째 섹션 전 섹션 디렉션 해서 자, 전 섹션을 땡겨주고 가이드 있으니까 가이드 보고 그대로 그라로 잘라줘. 자, 두 번째 섹션 어떻게 해? 잡고 자, 그대로 밀어주되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 해줘. 여기서도 왜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 해야 돼? 스퀘어 만들려고.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 해서 떨어졌을 때 이렇게 보면은 스퀘어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럼 여기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길어져요. 근데 이걸 길게 자르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 아니, 사이드에서 연결하려고. 사이드 자르면서 연결하려고. 사이드 길이가 더 짧아져야 돼, 길어져야 돼. 이런 스타일. 더 짧아져야지.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잘랐을 때 스퀘어 충분히 만들고 사이드 잘라주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해주려면 일부러 그냥 오버 디렉션 써서 잘라주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러면 그냥 여기도 쉬워. 원포인트로 딱, 딱, 당겨서 그라로 이렇게 잘라줘. 그럼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트라이앵글로 떨어지니까 여기가 무거워진단 말이야, 여기가. 여기가 무거워진단 말이야. 그러면,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나서 사이드로 넘어가, 바로. 사이드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사이드 자르는 방법은 먼저 이 머리에 적합한 가이드 기장 설정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요렇게 스퀘어로 자를 거거든. 스퀘어로. 전체가 똑같이. 근데 스퀘어로 자르면 여기가 짧아지고 여기가 길어지지. 스퀘어로 자르면 두상이 요렇게 타고 들어가니까 여긴 짧아지고 여긴 길어지잖아. 그럼 고객님이 이렇게 옆으로 미는 스타일링을 했을 때 더 쉬워. 왜? 앞이 짧고 뒤가 길어야 머리는 뒤로 넘어갈 거 아니야. 앞이 길고 뒤가 짧으면 머리는 앞으로 쏟아지잖아. 그럼 이렇게 고객님이 스타일링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밀어서 스타일링 하게끔 하려면 여기에서 스퀘어로 자르는 게 훨씬 유리한 거지. 그러면 가이드 기장만 먼저 잡아. 자,
자, 미디움 기장 자르는 것도 예상해서 짧게는 안 자를 거야. 잡고, 자, 적절하게 긴 길이로 여기서 스퀘어로 잘라줘, 이렇게. 근데 스퀘어로 자를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엘리베이션을, 네, 딱 플랫 레이어 각도로 정확하게 잡고 잘라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 각도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줘야 돼. 이렇게 안 자르면, 머리가 뭉치거나 너무 위에가 짧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 생겨.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갖고 와서 어떻게 플랫 레이어 각도 잡고 스퀘어로 그냥 잘라줘. 자, 그냥 다 갖고 와서 어떻게 잘라주는데? 스퀘어로 잘라주는데, 이렇게. 그러면 지금 떨어졌을 때 이렇게 보면은 여기와 여기가 스퀘어와 스퀘어가 만났어요. 여기 코너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이 코너가. 이게 맞는 거야. 봐봐. 이 위에만 봐봐, 얘들아. 여기서 내가 머리 말릴 때 이렇게 밀어주면 자연스럽게 타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왜 그런 거야?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밀리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하는 방법 뭐냐? 앞에 라인부터 쭉 타고 가면서 잡아주면 되거든. 자, 이어 톱 부분 여기가 가장 머리가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야. 두상이.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어떻게 잡냐면 플랫 레이어로 잡아, 이렇게. 플랫 레이어 잡고 내가 가이드 설정한 기장에 맞춰서 잘라줘. 근데 이때 밑에가 길어지면 안 돼. 밑에가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밑에가 너무 쭉 빠지겠지. 적당한 길이. 귀에서 떨어지는 라인 적당히 체크해서 길이 괜찮네. 그럼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할 건데 이거 스퀘어로 여기서도 스퀘어로 잘라야 되니까 두상이 이렇게 둥그니까 디렉션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뒤쪽으로 밀어주고 앞쪽으로 밀어주고 해야 스퀘어 떨어진다는 거지. 그럼 잡고 여기서 뒤쪽으로 한번 밀어준다. 근데 뒤쪽으로 밀어줄 때 너무 오버디렉션 하지 말고 잡은 상태에서 커트, 잡은 상태에서 자 커트. 자 다시 여기서 어떻게? 자 다시 뒤쪽으로 살짝만 전 섹션 디렉션 정도만 원 포인트 하지 말고 커트. 자 여기서 잡고 자 커트. 그럼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들어보면 스퀘어로 떨어졌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떨어졌을 때 그랜나루도 킵되고 위에도 얄쌍해지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넘겨보면 또 잘 넘어가. 왜 잘 넘어가? 스퀘어니까. 정면에서 느낌이 되게 플랫하게 살아올라가.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이렇게 플랫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동그래지지 않고 플랫한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럼 뒤쪽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잡았을 때 어떻게 플랫 레이어 느낌을 앞으로 당겨서 자 전 섹션 디렉션을 앞으로 한번 잘라주고 자 이때도 밑에 짧게 잘리는 거 조심해주고 자 여기서도 얘네 잘라주는데 이때는 두상이 많이 타고 들어가니까 전 섹션 디렉션 해야 돼? 오버 디렉션 해야 돼? 오버 디렉션 해야 돼.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오버 디렉션 맨 처음에 잘랐던 위치로 잡아서 오버 디렉션 해서 커트 잡고 자 앞으로 그냥 쭉 당겨서 자 오버 디렉션 이어 톱 포인트 쪽으로 그냥 오버 디렉션 해서 자 잘라주고 다 당겨와서 어떻게 이어 톱 포인트 분해서 손가락 수직으로 쓴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줘. 그러면 우리가 아는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알아서 다 떨어져. 근데 이거 자를 때 애들이 되게 바보같이 자르는 건 뭐냐면 디자이너들이 여기서 이렇게 잘라. 이렇게 이렇게 자르잖아. 그러면 실제로 고객님이 머리 앞으로 이렇게 당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 파먹고 다 짧아지는 거지. 이 고객이 원한 거는 이 부분의 느낌이 이렇게 킵되는 걸 원했는데 짧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정면에서 봤을 때 귀에 감기, 목에 감기는 느낌 들어 안 들어? 이렇게 하면? 들지. 이렇게 하면 들지. 근데 여기서 내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잘라주거나 특히 제일 이상한 애들 인스타나 이런 거 봤을 때 왜 저래? 약간 이런 애들 보면 여기 잡고 이렇게 자르는 애들 이거 머리 뒤로 다 넘어가. 왜 넘어가? 짧아져서. 그래서 스퀘어 보완이 안 돼서 스퀘어 뒤로 넘어가는 이유는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어지면 머리를 앞으로 미니까 당연히 앞에가 좀 잘리더라도 머리는 이렇게 감겨 자연스럽게 스퀘어로 뒤에 스퀘어로 자르면 알아서 감겨 앞으로 여기가 네이프가 감긴다고. 근데 이제 뒤에서 스퀘어를 안 잘린 거고 사이드 자를 때 이 부분 자를 때 그냥 진짜 쉽게 자르려면 이어에 대고 한 번에 쭉 당겨서 그냥 원포인트로 수직으로 한번 자르고 자 그대로 갖고 와서 쭉 따라서 수직으로 쭉 자르고 쭉 갖고 와서 수직으로 쭉 자르고 쭉 갖고 와서 수직으로 딱 잘라서 딱 떨어졌을 때 이 머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라운드로 이렇게 되면 머리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뒤로 감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님이 이상하다. 감기는 느낌 안 든다. 이런 피드백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사이드 머리 지금 전체적으로 잘랐을 때 느낌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스퀘어로 떨어져 있단 말이야. 스퀘어 떨어져 있지. 스퀘어
그러니까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으니까 고객님이 머리를 이런 식으로 뒤로 한번 싹 누르고 앞으로 쭉 당기면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고객님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겠어? 땀홈 하겠지. 뭐 땀홈 하세요 그러면 땀홈 하겠지. 그리고 뒤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스퀘어를 기본에서 자르면 뒤에가 동글동글해지지 않고 약간 평평한데 동글동글한 느낌을 받게. 지금 보면 여기 코너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이렇게? 살아있지. 이게 살아있어야 돼. 남자 머리는. 여자 머리가 아니잖아. 둥그러지면 안 되잖아. 스퀘어의 기반을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잘리는 거지. 자 그럼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이 잡았을 때 요거 플라이탈본에서 투블럭 라인 찾을 때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 다 올라가라 그랬어? 아니면 살짝 내려오라 그랬어? 살짝 내려와서 자 찾아주는데 한 번에 다 자르지 말고 어떻게? 반반 무조건. 반만 잘라야 되는 이유는 또 하나 더 있다. 뭔지 알아? 자 남자들 사람들 보면 보통 좌우 얼굴 밸런스 똑같아 달라? 다르지. 왜 달라? 다르게 태어났으니까 다른 거지. 그러면 그런 기준을 놓고 보면 양쪽 동시에 자르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한 면 자르고 반대면 무조건 잘라주는 게 무조건 좋거든. 자 그럼 여기서도 커트하는 거 보여주면 쉬워. 그냥 계속 우리가 해왔던 거 따라가면 돼. 자 뒤에서 잡고 자 여기서 어떻게 잡은 상태에서 플랫에서 그라. 가이드 체크하고 가이드 체크했네 그럼 커트 해주고 자 밑에 연결되는지 체크하고 자 전 섹션 디렉션으로 자 밀어서 자 잘라주고 자 여기서 어떻게 오버 디렉션으로 한 번에 잡아서 가운데로 밀어서 자 튀어나온 거 다 잘라줘. 자 그럼 잘렸다. 끝. 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사이드로 넘어와서 가이드 기장 설정해. 자 스퀘어로 이렇게 잘리니까 자 위에 머리 잡고 자 길이 체크하고 스퀘어로 잘라준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정말 스퀘어로 잘려야 돼. 여기서 이렇게 수평으로 무조건 수평으로 잘려야 되고 두상 타고 가지 않게 잡고 수평으로 잘려야 되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잡은 상태에서 짧아지는 부분 없도록 수평으로 잘라주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잡고 자 수평으로 잘라줘. 그럼 떨어졌을 때 길이 체크하고 자 가운데 이어톱에서 잡아서 자 길이 먼저 설정해주고 플랫 레이어로 설정하고 자 여기 전 섹션 디렉션 너무 디렉션 많이 주면 안 된다 그랬어. 전 섹션 디렉션 잡고 여기도 앞에도 전 섹션 디렉션 정도 잡아서 자 너무 뒤로 오버 디렉션 하지 말고 그냥 전 섹션 정도 앞쪽은 잡은 상태에서 잘라주고 자 여기서 한 가지 팁 알려주면 자 남자 머리 자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 머리 자를 때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알아? 첫 번째는 섹션은 무조건 어떻게 쓴다? 버티컬 아니 무슨 소리야? 호리존탈만 쓴다. 스퀘어 만들어야 되니까 섹션은 다이건을 쓰지 않고 버티컬 호리존탈만 쓴다. 남자 머리 전문가들은 스퀘어 기반을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이어를 자를 때 플랫 레이어를 적극적으로 잘라준다. 이게 남자 머리의 스퀘어를 만드는 기본적인 공식이야. 그러니까 컨벡스 레이어 뭐야? 문서가 배웠지? 이렇게 되는 게 두상 따라 되는 게 컨벡스잖아. 컨벡스 쓰지 않고 플랫으로 무조건 잘라준다. 그래야 평평해진다. 자 그럼 사이드 그랜더로 잘랐고 여기에서 쉽게 자르려면 그냥 이렇게 자르면 돼. 나는 이렇게 잘라 실제로 매장. 그냥 여기까지 한 번에 다 어떻게 오버 디렉션 해서 여기서 어차피 뒤에 안 잘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플랫 레이어 자 앞쪽으로 오버 디렉션 해서 자 다 앞쪽으로 당겨주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자 잘라주는 거지. 플랫 레이어 이렇게 밑에 짧아지지도 않게 조심하고 자 잡고 플랫 레이어 이렇게 잘라주면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에서 여기도 이렇게 감기는 느낌이 떨어지겠지. 그럼 나머지는 쉬워. 그냥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감기고 떨어질 거야 이 머리가.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위에 머리 이렇게 빗어 보면 봐봐 그 1cm 텍스처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그럼 이거 갖고 너네들이 디자인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디자인하는 방법 알려주면 자 여기서도 양쪽 동시에 자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어떻게 잘라? 반반 자른다.
자, 이쪽 먼저 자르는 거 보여주면 잡은 상태에서 얘 되게 못생겼다. 왜 이렇게 생겼냐. 코가 너무 짧은데 약간 동남아인데. 잡고 자 여기서 저 머리 잘라주는데 자 원래 남자 머리 자를 때 어떻게 잘라 그랬어요? 버티컬 그리고 호리존탈 적극적으로 쓰라고 했지. 자 텍스처 보면 지금 무거워 가벼워? 가볍지. 그럼 호리존탈로 잘랐을까 버티컬로 잘랐을까? 버티컬로 잘랐겠지. 맞아. 그럼 여기서 자 자를 때 자르는 방법 알려주면 고객님이 두상이 좀 예뻐. 지금 마네킹 보면 두상 예뻐 못생겼어? 예쁘지? 그러면 이럴 때는 피부 섹션. 근데 만약 두상이 좀 못생겼어. 보완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버티컬. 차이는 피봇 하면 두상 모양 따라가고 버티컬 하면 두상 모양 보완되거든. 그러면 우리 쉽게 자르는 방법으로 반반 이제 한 면은 버티컬 한 면은 저걸로 보여줄게. 그 식이 뭐야? 버티컬. 자 그럼 여기서 자를 때 마찬가지로 그대로 뒤쪽으로 갖고 와서 자 여기서 저 어떻게 잘라? 자 그라듀에이션 각도 맞춰 자르겠지. 왜냐면 여기 볼륨감 쌓아야 되니까. 볼륨감 쌓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다시 피보팅해서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전 섹션 디렉션 정도로 가이드 쪽으로 밀어서 또 그라듀에이션 모양으로 잘라줘. 자 이렇게 자르면 디스커넥션 될까 커넥션 될까? 주죠? 진짜? 이렇게 자르면 밑에랑 디스커넥션 될까 커넥션 될까? 디스커넥션. 이미 디스커넥션 시작됐어. 여기서 보면. 그렇잖아. 여기 보면 이게 그라 각도고 이게 위에서 자른 거잖아. 왜? 뒤 위쪽에서 주는 디렉션은 밑에보다 더 디렉션 범위가 넓어. 더 커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투블럭으로 자르는 게 목표니까 정확하게 보여주면 자 여기서는 첫 한 섹션 이제 버티컬 되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버티컬을 잡고 이번에도 자 여기서 가이드대로 커트. 자 커트. 지금 오버 디렉션 돼 있지?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잡고 자 뒤로 다 밀어서 자 오버 디렉션 하는데 길이감 조절하면서 오버 디렉션. 길이감 조절한다는 건 오버 디렉션 양에 의해서 앞머리 길이가 결정된다는 거. 하고 자 마지막 다시 잡아서 커트. 자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는 느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머리 이렇게 내가 위로 올려서 이렇게 넘길 거고 자 앞머리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야. 그럼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기장 설정만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돼? 한번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이 끝에 튀어나오는 부분만 정리. 내가 원하는 앞머리 길이 정도에 맞춰서 난 요 정도로 정리할게. 좀 나 짧은 거 싫어해서 요즘 장발은 길어야지 짧을 순 없으니까 그냥 정리.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넘겼을 때 자 보면은 여기 귀 나 이따 스타일링 할 때 여기 이렇게 해서 붙일 거고 여기에서 가닥가닥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떨어뜨린 느낌 잡았을 때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잡을 거고 그러면 반대 또 자를 건데 자 반대에서는 이제 쉽게 자르는 방법이 아닌 좀 어렵게 자르는 방법. 자 버티컬 사용해서 자르는 방법 알려주면 섹션이 좀 다른데 자 이렇게 나눠. 자 이렇게 V 정확하게 나눠진 상태에서 자 여기서 잡고 잡은 상태에서 커트. 자 근데 지금 보면 핑거 포지션 보면 얘들아 내가 자 인핑거 적극적으로 활용하니 아웃핑거 적극적으로 활용하니. 인핑거 왜 인핑거 쓰는 줄 알아? 머리가 둥글해지는 게 싫어서.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이거 자를 때 이렇게 아웃으로 잡아서 이렇게 잡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둥글해지겠지. 남자 머리는 인핑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스퀘어의 느낌이 확실히 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잘랐어. 떨어지면서 잡혔을 거고 마찬가지로 사이드도 여기에서 버티컬로 잡고 어떻게 뒤쪽으로 가이드랑 같이 자 잡아서 자 커트. 자 여기서 한 번에 잘라도 돼 이런 거. 어차피 자를 게 별로 없어서 잡고 커트 해주고 마찬가지로 떨어졌을 때 너무 길어진 부분만 수정. 끝에만 살짝 수정. 왜 레이어에 가까운 그라로 잘랐기 때문에 밑에가 쭉 길게 빠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기계에 빠지는 부분만 가볍게 트라이앵글로 수정. 수정.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앞머리 모양 보여주면 잡아서 앞으로 쭉 뺐을 때 앞머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때 이거를 잘라도 되긴 한데 이렇게 길이를 아예 자르면 안 되고 어떻게 잘라야 돼? 끝에 코너만 살짝 제거해 주는 느낌으로. 이걸 자르면 안 돼. 왜? 얘가 길이감 있게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길이감 있게 넘어와서 여기 있는 이 골든 포인트까지 얘 앞머리가 이렇게 떨어져야 이렇게 떨어져야 어떻게 되겠어? 머리가 다시 안 쏟아지는 거야. 느낌 있게 저렇게 넘어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짧아졌다. 이게 짧아졌다. 그럼 여기서 멈춰질 거야,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시 떨어져서 동글동글해지는 거지. 앞머리 보면 이렇게 볼륨 있다 많이 살릴 거거든. 내가 스타일링 일단 할 때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잡을 건데 이렇게 잡았을 때 요 길이가 짧아지면 여기까지 이렇게 안착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잡고 나머지는 이제 틴닝이나 이런 걸로 질감 처리 잡아주면 되거든. 자, 그러면 리캡 해줄게. 베이스 커트 자를 때 리캡 보여줄 거고 어렵지 않으니까 자르면 되는데 자 리캡 해주면서 여러분들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나는 어떻게 자를까 이런 거 생각해도 돼. 디자이너 클래스는 내가 뭐 타치는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모르겠다. 언제 모르겠어 이러면 알려주긴 하는데 뭐 아 이거 이렇게 잘라도 돼요? 이런 건 안 물어봐도 돼. 왜? 디자이너 클래스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자 먼저 잡고 자 내가 레이어 놓을 부분 체크해서 자 잡아서 커트 자 오버 디렉션으로 커트 자 오버 디렉션 하지 말고 스퀘어로 엘리베이션 줘서 커트 자 반 나눠주고 여기에서 자 그라듀에이션 커트 자 전 섹션 디렉션으로 커트 자 오버 디렉션으로 커트 자 사이드 넘어와서 사이드에서 자 잡고 스퀘어로 커트 스퀘어로 커트 스퀘어로 커트 잡아서 귀에서 플랫 레이어 자 전 섹션 디렉션 전 섹션 디렉션 그래 잡아서 전부 다 어떻게 오버 디렉션 오버 디렉션 오버 디렉션 자 뒤쪽에 떨어져서 피보팅해서 자 뒤로 다 밀어서 그라로 커트 밑에 가이드 보지 말고 이 가이드만 보고 오버 디렉션 커트 자 잡아서 다 당겨서 오버 디렉션 커트 하고 자 떨어져서 디스커넥션 되는 부분을 길어지는 부분만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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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뒤로 넘겨서 대략 텍스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링 하고 전체적으로 마무리 보고 질감 처리 들어가면 돼. 마무리 본다는 건 제품 바르기 이전 단계까지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질감 처리를 해. 그러면 스타일링 하고 질감 처리 해야 될까? 스타일링 안 하고 질감 처리 해야 될까? 블로우 드라이로 대략적으로 만져봐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스타일링까지는 아니더라도 핸드 블로우 드라이로 최대한 고객님이 나오는 저 느낌을 먼저 맞춰보고 그 다음에 저 스타일 안에서 스타일링 안에서 뭐 틴닝이든지 이런 거 이용해서 질감 처리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질감 처리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데 위에는 사실 가발이 끝에가 이미 좀 얇아져 있어서 많이 들어갈 데가 없어. 그리고 또 질문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들 선생님들 질문하는 게 잡았을 때 저런 머리 자를 때 이렇게 들어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뾰족해지는데 이거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잘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럼 질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질감 처리하면 되는데 나는 일단은 이제 질감 처리 하기 전에 최대한 스타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에 근접하게 사실 많이 만들어 놓는 편이고 요즘 장발 같은 경우 나도 그렇지만 텍스처 자체가 약간 매트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웨트한 느낌들이 좀 많이 살기 때문에 텍스처도 최대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웨트한 느낌 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오일 충분히 좀 발라주고 질감 처리할 때 나는 오일을 바르고 질감 처리하는 편이거든. 마을이 말린 다음에 왜냐면 이게 내가 나중에 최종해야 할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가닥가닥 지는 이런 느낌을 표현할 건데 예를 들어 질감 처리할 때 매트한 상태면 나는 잘 모르겠는 거야. 나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맞춰서 하는 걸 목표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오늘은 첫 번째는 틴닝으로 이제 질감 처리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일단은 자 여러분들 틴닝 같은 경우도 사용하는 방법 정확하게 알려주면 자 여기 날이죠 홈이죠 틴닝 무조건 홈 쪽으로 잘리는 게 아니라 날 쪽으로 잘립니다. 무조건 날 쪽으로 잘려. 그럼 무조건 날 쪽으로 잘린다고 치면 잘랐을 때 날을 반대 방향으로 머리는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머리를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잡았을 때 틴닝 작업했을 때
이렇게 작업하면 날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짧아지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잘리니까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짧은 데서 긴 쪽으로 가니까 날 방향 반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쪽 부분 재감 처리 진행할 건데, 자, 네이프부터 진행할게요. 자, 네이프가 여기 부분은 좀 이제 달라붙는 느낌이어야 돼요? 뜨는 느낌이어야 돼요? 달라붙는 느낌이지. 그럼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엘리베이션 들어서, 자, 각도를 좀 충분히 줘요. 각도를 충분히 주는 이유는 여기 질감 처리 되지 말라고. 그럼 이때 날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얄쌍하게 만들 부분 하나, 둘, 셋 이렇게 작업해줘. 근데 이때도 틴닝 날 이렇게 안으로 들어서 이렇게 작업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럼 안에가 짧아지지. 안에가 짧아지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뻗쳐요, 이렇게 밖으로.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어. 예를 들어 약간 밖으로 뻗치게 네이프 잡는 애들도 있더라고, 요즘 MZ들 보면. 나는 이상한데? 막 버드컷인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끝에 부분 좀 얄쌍하게 작업해주고, 자, 전체적으로 떨어졌을 때 나는 오늘 뭉툭하게 만들진 않을 거야. 왜냐면 싫어, 그게. 약간 뭉툭해지는 거 싫고 좀 더 약간 홍대 성수 느낌처럼 샤기하게 할 거니까 이런 부분들 끝에 튀어나온 부분들을 좀 더 얄쌍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자, 일단 네이프 라인이 제일 얄쌍해져야 되니까 얄쌍한 느낌 주려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무거운 포인트들 정리하면서 작업해줘. 근데 그때 틴닝 쓸 때 주의할 점 뭐냐면, 틴닝 쓸 때 한 번에 이렇게 다 잡고서 이렇게 치는 친구들이 많거든. 근데 그렇게 치면 떨어졌을 때 일정한 느낌으로 얄쌍해지니까 텍스처가 어때? 뭔가 약간 그냥 얄쌍해지는 느낌 들지. 그래서 내가 가볍게 만들어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가닥가닥 내가 가볍게 만들어주고 싶은 부분, 남기고 싶은 부분을 적절하게 잘 이해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자, 반대랑 놓으면 복콤의 반대 이래요. 자, 이쪽 이래요. 차이 나죠? 난 이게 좋은 거야. 그러면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 포인트 떨어지는 부분들도 보자면, 자,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보면, 자, 지금 밑에는 얄쌍해졌는데 지금 여기랑 여기 부분이 제일 무겁단 말이에요. 전 이렇게 되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얄쌍해지는 부분들 정확하게 생길 수 있도록 처리하는데, 자, 봐봐요. 자, 지금 제가 제거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야, 여기. 여기가 지금 너무 무거워. 이게 싫어. 네이프가 아니라 이게 싫어. 그럼 여기서도 이 부분 잡고 처리할 때, 저 잡았을 때 날은 어떻게 돼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야 돼? 밑으로 내려가야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야. 왜? 생각해봐봐. 이 머리 지금 이렇게 감겨야 되잖아. 네. 그치? 그럼 뒤에서 봤을 때 머리가 이렇게 감기는 거야? 이렇게 감기는 거야? 이쪽으로 감겨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렇게 감기고 위에가 이렇게 감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감기는 거지, 이렇게. 그럼 들어왔을 때 얘네가 앞쪽으로 감기길 원한다면 잡았을 때 위아래로 하면은 밑으로 위로만 결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럴 때 버티컬로 틴닝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봐봐, 날 앞에 있지.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뒤집어서 잡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써도 돼, 틴닝은. 뒤집어서 쓰고, 쓴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자, 버티컬로 잡아서, 자, 끝에 부분 얄쌍해질 수 있도록 잡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질감 처리되니까 나중에 머리 밀어보면 이렇게 밀려. 그럼 다시 버티컬로 잡고, 자, 끝부분 위주로 얄쌍하게. 다시 버티컬 잡고 끝부분 얄쌍하게. 자, 잡고, 자, 좀 얄쌍해진 거 느껴졌는데 내가 원하는 정도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자, 얄쌍한 느낌 최대한 만들어서, 자, 작업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됐어. 자, 여기가 보면은 볼륨감이 얄쌍해지니까 더 플랫한 느낌 들거든요. 반대 보면 동그래지. 동그랗지. 왜 동그래? 두상이 여기가 동그라니까, 여기 동그라니까 여기 뭉쳐서 그래. 그러니까 이 부분은 플랫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 여기서는 이 부분 끝 처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적극적으로 좀 더 얄쌍한 느낌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줘. 그럼 여기서 떨어지는 이 부분도, 자, 이제 앞으로 밀려야 되니까 여기도 가닥가닥 잡고 날 위로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끝에 얄쌍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샤기한 느낌, 내가 원하는 샤기한 느낌 준단 말이야. 나는 저것보다 샤기하게 하겠다는 거야. 홍대 성수 느낌처럼. 그럼 떨어졌지? 그럼 밑에 있는 머리 지금 이렇게 앞으로 보면 이렇게 앞으로 가는 느낌 들 거야. 왜? 그렇게 잘라놨으니까. 그럼 이제 5번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뒤로 넘어가는 느낌들 원해. 그럼 여기서는 질감 처리했을 때 어떻게 들어가야 돼? 잡은 상태에서, 자, 봐봐. 이렇게 감기지? 네. 그럼 날 지금 잡았을 때 방금 전에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네. 그럼 이렇게 잡아서 날이 뒤쪽으로 들어가면 앞쪽으로 간다고 했고,
날이 앞쪽으로 가야 뒤쪽으로 간다 그랬어. 네. 그럼 여기서 뒤로 내가 이 머리를 밀려면 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날이 앞쪽으로 간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잡아. 근데 위쪽에 볼륨감 빠지면 안 되니까 잡은 상태에서 위쪽으로 엘리베이션 주면서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지형 킵되고 여기는 짧아지니까 떨어졌을 때 좀 더 안쪽에 볼륨이 빠지겠지. 그럼 잡고 다시 잡은 상태에서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더 세워서 이렇게 자 올려주면서 다시 잡고 자 하나 둘 셋 넷 더 세워서 일곱 여덟. 그럼 떨어졌을 때 여기는 또 얇아지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기장이 줄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실수 많이 하는 게 잡고 틴닝 이렇게 치잖아. 그럼 여기가 짧아져. 그럼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 둥글해져. 또 다시 둥그렇게 안 하려고 한 건데. 그럼 보면 이런 식으로 볼륨감 생기는 거 보이지? 그럼 여기에서 자 이쪽 앞머리 떨어지는 부분도 잡고 자 여기서 위에 킵될 수 있도록 잡아서 커트. 자 여기 먼저 정리해. 자 잡고 커트. 자 여기서 잡고 버티컬로 자 커트 해주고 앞머리 일단 둘 거야. 왜? 왜 둘 거야? 앞머리는 질감 처리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하니까. 그럼 떨어졌을 때 지금 보면은 이 느낌 봐봐. 내가 위도한 느낌, 이 느낌에서 여기가 근데 좀 더 무거운 것 같아. 그러면 잡았을 때 자 여기서도 안쪽으로 밀을 거니까 다시 뒤집어서 자 여기서 질감 처리 무거운 부분 여기는 앞으로 갈 거니까 가위 뒤집은 상태에서 다시 질감 처리해서 자 플랫한 느낌 플랫해졌지? 볼륨감 생기는 부분 체크하고 자 떨어졌어? 그럼 반대쪽이랑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봐봐 뒤에서 느낌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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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혹 숨이 죽은 느낌 들지? 그럼 뒤에 적극적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자 이제 사이드 부분 앞머리 하기 전에 사이드 부분 여기 부분 지금 처리할 건데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자 방법이 있다. 이렇게 넘어갈 거잖아 이렇게. 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들어왔을 때 날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질감 처리 이렇게 들어가서 날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질감 처리 다시 잡고 날이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질감 처리 하는데 구렛나루 쪽은 질감 처리 잘못하면 어떻게 돼? 구렛나루 쪽은? 지저분해지지. 그래서 구렛나루 쪽은 최대한 조심해서 끝부분 위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근데 어차피 이 정도 길이 하는 사람도 요즘 보면은 다운펌을 다 하더라. 네. 사이드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조심할 건 없는데 안에서 요런 라인이 예를 들어 들어가서 짧게 탁 잘리면 어떻게 되겠어? 튀어 올라오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끝 위주로 잡아서 나는 끝에만 좀 뾰족하게 만들어주고 싶은가? 이렇게. 그럼 끝에만 작업해. 자, 그럼 작업했고 전체적으로 텍스처 확인했고 나는 끝에 아예 블렌딩 안 할 거야. 블런트로 그냥 틴닝으로 다 해서 좀 샤기한 느낌 마무리 할 거거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런 느낌 지금 떨어지면서 체크해. 무거운 데 또 있으면 봐. 요런 데 지금 보고 여기 좀 무겁다 끝에. 그럼 요때만 끝에서 살짝 블렌딩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자 넘어가는 라인 느낌 체크하고 자 잡아. 자 앞머리 보면은 지금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 트라이앵글이라 그렇게 떨어지는 거거든. 이렇게 넘겨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겨주고 싶어. 그러려면 여기서도 자 잡은 상태에서 앞으로 쭉 빼고 날 어떻게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자르면 여기 길어지고 여기 짧아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됐어? 머리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잡고 더 짧게 해줘. 그리고 이제 간혹 여기에서 윗머리가 너무 무겁다 내가 약간 위도한 것보다 좀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좀 적어진다 라고 하면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자 이너를 좀 더 깊게 넣어서 좀 잡아준단 말이야. 왜냐면 두상이 이렇게 만나잖아. 여기가 머리가 생각보다 여기가 많이 뭉쳐. 그래서 여기는 깊게 임팩트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두상 부분에 무게 줄여줄 수 있도록 여기만 딱 잡았을 때 여기 플라이터본 여기 꺾이는 요 부분에 있는 모량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거해주면 그러면 두상도 좀 줄어지고 문제는 스퀘어 느낌에 가깝게 이렇게 보면 각지게끔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무게를 줄여놓으니까 스퀘어 느낌에 가깝게 두상이 좀 네모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동글지? 여기 동그랗지? 동그랗잖아? 이쪽에? 근데 이쪽에 보면 어때? 이렇게 밀어보면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밀어보면 각진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럼 잡고 여기에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질감 처리가 끝났어. 그럼 뭐 핸들
그대로 블렌딩 하는 것도 좋은데, 덴맨. 나는 덴맨으로 마무리 되게 많이 하는 거야. 여기 밀어주고 돼 있고. 밀어주고, 자, 앞머리. 볼륨감 주면서. 앞머리 볼륨 잡아주고. 자, 여기는 어떻게 저래? 평평하게. 눌러주고. 자, 위에서는 한번 뎁을 해줘. 여기서. 여기는 펴주고, 여기는 살짝 뎁을 해줘. 해주면, 전체적으로 두상 봤을 때 어떻게 돼? 스퀘어처럼 이렇게 평평해진단 말이야. 웨이브, 너 여기는 쭉 펴주고, 여기서 들어서 시퀄 살짝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두상 자체가 좀 평평해져. 이렇게. 그치? 느낌 나오지? 그럼 여기서, 자, 나머지 부분도, 자, 뎁을. 남자 머리 하는 친구들은, 뎁맨 진짜 잘 써야 돼. 왜냐면, 뎁맨만큼 남자 스타일링 자연스럽게 되는 게 별로 없거든? 데블링 해줘서, 이런 식으로, 텍스처. 만들어주고, 전체적으로 텍스처 잡는다, 이렇게. 그러면, 잡고. 어, 안 된다. 다시 한번 해보지. 안 되네. 아, 옛날에 잘했는데, 그치? 옛날에 잘하지 않았니? 처음 봐? 아, 무슨 소리야. 유튜브 영상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소프트한 질감 내줘야 되니까. 스프레이 쓰실 때 센 것보다는 어떻게 된 거 써야 돼? 좀 더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텍스처로 할 수 있는. 근데 내가 이제 저기 사진보다는 실제로 조금 더 스퀘어를 더 많이 강조했거든? 그리고 좀 더 샤기하고 전체적으로 스퀘어 느낌이 좀 많이 강조될 수 있도록. 이런데도 너무 누르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거지. 알겠지? 그럼 이제 일반 고객 같은 경우에 좀 자연스럽게 하면 어떻게, 네이프 길이? 줄여주면 되지. 네이프 자를 때도 팁 있다? 그냥 자르는 거 아니라 여기서 봤을 때, 네이프 자를 때 일자로 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알아? 트라이앵글로 잘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잡았을 때 이런 느낌을 잘라줘야 돼. 이렇게 일자로 자르면 동그래져. 이렇게 살짝 트라이앵글처럼 잘라야 옆에서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감기는 느낌도 좋고 좀 더 섹시하게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일자로 보통 많이 잘라. 그럼 어떻게 돼? 둥그러져. 아줌마처럼 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고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지. 스타일링 느낌. 그러면 이제 보면은 가닥가닥 표현되는 이런 느낌이나 전체적인 샤프한 질감이나 이런 느낌들 놓고 봤을 때 내가 추구하는 디자인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너네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디자이너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봐봐. 지호랑 유나가 되게 정직해. 스타일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약간 뭔가 약간 딱 깔끔하고 딱 정직하고 딱 약간 뭔가 베이직하고 어느 사람한테 갖다 넣어도 약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베이직한 스타일들을 많이 추구한단 말이야. 근데 좋아. 근데 그게 일관성이면 자칫 잘못하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살롱에서 왔을 때 고객들이 조금 내가 남자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감동적인 느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스타일링을 과감하게 해줘야 되고, 커트를 조금 더 재밌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약간 내가 깔끔하고 베이직하게 잘라주는 게 맨즈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약간 고객들도 멋있어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스타일링을 과감하게 해주던, 커트를 좀 더 재밌게 해주던,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차별화된 점들을 좀 제공해주면, 그 디자이너 빼고 갈 수가 없거든. 근데 그냥 깔끔한 느낌을 많이 추구하면 사실 갈 수 있는 데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스타일링 해줄 때도 오일 사용하거나 스프레이 사용하거나 제품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이어야 되고, 질감도 내가 그냥 내 느낌대로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고객이 봤을 때 이거 좀 예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게, 미용실에서는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느낌 받는 거지.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질감 처리하는데, 여러분들 반면 위주로 정확하게 질감 처리하고 스타일링하고 마무리 사진까지 찍고, 시간 편하게 20분 줄 테니까 작업해보면 세면 좋을 것 같고, 오일 발라서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오일을 발라서 질감을 보면 좀 더 잘 보이거든. 어이씨 겁나 잘 자르네. 반만 해요? 어? 반만. 이거 써도 돼, 써도 돼. 여기 거야. 내 거야, 내 거. 유빈아, 언제 아직 클라스 살아있지?